이번 주말에는 싱가포르에서 핏페스트라는 큰 피트니스 관련 엑스포가 열리는데요. 단호도 거기에 참가를 하게 돼서 저도 출장을 가게 됐어요. 근데 가는 길에 이번에 그 신라 면세점에 단호샵 제품이 처음 입점을 해가지고 인기 제품 몇 가지를 사볼 수 있다 그래서 저도 가는 길에 한번 테스트 삼아서 사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주문을 해보려고. 우리 꺼내모콩이들이 여기 자랑스럽게 메인에 나왔어요. 지금 전 상품 다 5% 할인하고 있어서 그래가지고 프로틴베리가 들어있네요. 단호바도 넣고 그리고 이게 10달러 이상 결제하면 한 사람당 한 분씩 사은품 나온대요. 흑임자 전시. 제가 몇 가지를 골라 담았더니 46,600원인데 총 면세점을 온라인으로 처음 주문을 해봐서 회원가입 쿠폰 5,000원 있어서 그걸 다 썼어요. 그러니까 41,000원으로 떨어졌어요. 주문 완료. 고기 떨어졌다고요? 고기 떨어졌다고요? 해 와야 되는데. 여자친구 똑같아요. 상대 없구나. 아, 진짜요? 결혼식 때문인가요? 그래서 브라이더 나온다고 말을 하니까 지금 빼야 된대요. 좀 빼놔야지 청소년 모임 할 때 안 쪄요. 친구들이 다 미리 다 빼놓고 청소년 모임 때는 그냥 유지하더라고요. 그땐 절대 안 빠져요. 외식을 하니까 계속. 스튜디오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는 그냥 단원해지시다. 이렇게 해서 그 콘텐츠를 다 만들면서 나와서 그때부터 다시 하던 공연을 하고. 된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와, 수고하셨습니다. 다 건강해. 참나무는 진짜 많이 들어있다. 나무를 다니는?
이미 단호박 하나는 끝냈고 오늘은 청양고추 만두랑 달콤주. 아 진짜 이거 제발 다래끼 아니었으면 그런가. 이거 앰플 하나 5,000원이고요. 낮게 낮에도 먹었는데. 오늘 제 아침 메뉴는 어제 기내에서 받은 저염식 간식인데 이거를 제가 자느라고 못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거를 아침으로 때우려고 합니다. 하루 지난 기내식 치고는 나쁘지 않은데 파프리카랑 지방 없는 고기랑 새싹채소 들어있어요. 저는 싱가포르에 무사히 도착을 했고요. 어제 새벽에 늦게 와서 한 2시간 정도 자고 새벽에 이제 촬영을 하러 갔다가 지금 막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산 힐라멘 세전 단호샵 제품들 뜯어보지도 못했어요. 다 들어가 있겠죠? 잘 왔어요. 그리고 서울에서부터 바리바리 어렵사리 가져온 물건이 있습니다. 바로 따다단. 이게 오네임 박스인데 제가 땡땡땡땡을 이 박스 채로 캐리어에 넣고 끌고 왔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짠. 몇 개 없는데 진짜 어렵사리 가져왔는데 글로벌 팀원들이 현미 찰떡은 먹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쉬워하더라고요. 단우 언니가 그래서 직접 배송을 왔습니다. 근데 깜짝 놀래켜줄 거예요. 알지만 아니에요.
달아요. 추가 20g. 오늘 점심은 편의점에서 간단히 샀는데 과일이랑 이거는 견과류랑 고지베리랑 딸기 말린 거를 뭉쳐놓은 건데요. 무첨가 그릭 요거트. 이거는 프로틴 쿠키라서 처음 보는 브랜드라서 살았어요. 슈가가 1.4g 들었어요. 종류가 그렇게 많다. 오. 여기 포도도 올리면 먹고 갈까? 맛있어 보일 것 같긴 한데 넘칠 것 같아요. 진짜 맛있고 진짜 맛있어.